캐럿들. 캐럿들. 뭐 해야 되지? 그냥 이걸로 할까요? 뭘로 해야 되지? 살짝 이걸 앞으로 가서. 안녕, 캐럿들. 왜 이렇게 점심이 늦냐고요? 왜냐면 나는 12시에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점심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또 점심 먹을 때 그냥 또 옛날 서랍장처럼 우리 캐럿들 뭐냐, 이거 브이앱 틀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먹을 메뉴는 평양냉면이에요, 여러분. 되게 다들 평양냉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평양냉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미 음식도 다 주문해놨고요. 저 평양냉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두 명에서 먹는 줄 알았나 봐. 일하는 중이구나. 여러분들은 다그 뭐냐, 점심시간이 끝나버렸구나. 아, 내가 이게 또 이거 배달 주문하고 이런다고 시간이 또 지체됐나 보네. 육수. 겨자랑 식초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뿌려 먹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맛있겠다. 네, 육수를 부어 주시고요. 저는 평양냉면에 식초 겨자 뿌려 먹는 거안 좋아해요. 그냥 그 본연의 맛 그대로. 아, 그리고 냉면에도 식초겨자 뿌려 먹는 거안 좋아해서. 으차. 아, 뭐 방금 머리를 감고 왔더니 머리가 이렇게 안 누르면 다막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낙지 밥에 비벼 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켰어. 헤헤. 맛있겠다. 면을 풀어주고요. 다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갑작스러운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 캐럿분들이 너무 많이 속상했겠네. 일단 역시 이 평양냉면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약간 내 입맛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 딱 이렇게 해주고 이게 또 무, 이렇게 해서 이 껍데기들은 좀 뚜껑들은 일단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아이씨, 다 쏟았잖아. 여기에는 이 낙지 이거를 넣고 비벼 먹어야 된대요. 얘를 약간 낙지 젓갈을 넣고 이 김가루를 넣어줘요. 김가루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섞어. 김가루가 알죠? 이런 거막
참치 주먹밥 막 이런 거 시켜가지고 섞으면 김가루 다 떨어지고 막 짜증나는 거. 여기에 약간 참기름을 좀 부어주면 맛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기름을 갖고 올까? 에이. 맛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저 아직 한 입도 안 먹어봤어요. 아, 참기름은 귀찮으니까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죠.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맛있어. 오. 사실 몇번 시켜 먹은 데라서 맛을 알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어. 아, 제가 원래 평양냉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평양냉면을 시켜 먹으면 뭔가 맛 없을 것 같아서 안 시켜 먹다가 맨날 가서만 먹다가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시켜 먹어요. 휴지. 아.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한 거 말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뭐게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 뭐게요? 바로 약간 이 만두인데 이 만두에 만두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소스에 찍어 먹는 만두인데 이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만두예요. 이거 공주에서 파는 만두인데 저희 외할머니네 집이 공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외할머니네 집 가면은 먹는 만두였는데 이게 진짜 별거 없는데 이 초장 소스랑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잊지 못해 지금도 엄마가 공주를 내려갔다 오면 사와서 갖다 줍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너무 맛있다. 평양냉면. 여러분들은 무슨 점심을 먹었나요? 내가 무대할 때 머리가 너무 불편해서 머리를 살짝 다듬었더니 머리가 묶일지 모르겠네. 뭐 묶이긴 묶이는데 밥안 먹으신 분들 얼른 먹어요. 오, 어묵탕을 만들어 먹었구나. 근데 나 어묵탕 별로 안 좋아해요.
만두 안에 잡채 같은 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근데도 너무 맛있어. 이 평양냉면은 항상 먹으면서도 신기한데 어떻게 이게 맛있지? 저 원래 엄청 자극적인 음식들 좋아하거든요.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 기다려요, 벼락들. 자, 내가 뭐 갖고 왔을까요? 맞춰봐요. 콜라, 사이다. 정확히 맞추시는 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뭐 먹는 거냐면 평양냉면 먹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 지금까지. 방금 입이 너무 크게 벌렸던 것 같은데. 바로 나랑두 사이다였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공주 가시게 되면 이 만두 먹어봐요. 당연히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만두 되게 유명하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와.
고기도 있네. 잡채도 있고. 또 이런 거 먹으면 애매했었겠구나. 그치만 이미 먹어버렸네. 더 이상 책상에 떨어진 거 먹지 않을게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3초 안에 먹으면 되는데 3초 안에 못 먹었어. 내가 설명해주고 먹느라고 3초 안에 못 먹었잖아. 내가 이 만두가 냉동으로 와. 어찌됐든 이게 오래 내가 맨날 집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냉동으로 얼렸다가 몇 개씩 꺼내서 해먹는데 냉동이니까 튀겨서 먹어야 되는데 튀기는데 기름이 너무 튀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이러고 했어. 어떡하냐? 배불러진다. 짜증난다. 내 배 왜 불러지냐? 나 왼손잡이 같아? 왼손으로 먹어볼까? 여기 자꾸 이렇게 벌어져. 지금부터 왼손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간이 젓가락질 고치기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그 성인용 이거 젓가락 고치는 그거 있어요. 그래서 순간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안 할 때마다 내가 빨리 그 젓가락으로 하라고 습관을 빨리 들여야 한다고 옆에서 얘기해주고 있어. 나 이거 지금 왼손이라서 못하는 거야. 나 젓가락질 얼마나 잘한다고요. 큰일 났어. 밥을 진짜 더 먹고 싶거든. 근데 배가 너무 불러. 어떡해. 짜증나. 이게 아침이라서 그래. 나 원래 점심 저녁을 잘 먹는데 나한테 이게 아침이라 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 나 앙탈 안 부렸는데. 나 앙탈 부릴 줄 모르는데. 어쩌겠어. 너무 아깝지만 여러분 아침 찍은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아침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저의 아침은 항상 9시고요. 점심은 6시고요. 저녁은 10시예요. 그렇지만 약간 저녁은 잘 안 먹긴 하지만
저희 자는 시간이 늦잖아요. 저희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배가 너무 부르는데? 나 왜 자꾸 살이 빠졌다고 하지? 나 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배부르다고 배부른데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 정하나 하는데 지금 내가 먹고 싶어서 억지로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 순간이 아직 저랑 핸드폰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공항을 타베마시타카? 僕を평양냉면を食べています。本当に美味しいですけど、今お腹パンパンですね。ご飯먹어야지。내가밥먹는거몇명이보는중이라고?진짜그만먹을래.만두는이따가또먹고,냉면은정리하고.아주맛있는식사였다. 진짜 바보다. 여기에 이 뚜껑 닫아놓고 여기에 이 뚜껑 닫으려고 했어. 닫히지도 않는데. 이건 어떻게 닫은 거야? 어떻게 밥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커피 한잔같이할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커피 타올 때까지 캐럿들 기다려야 돼. 잠깐만요. 아까 전에 책상에 만두를 잠깐 흘렸어가지고. 그러면 또 잠깐만 기다려요. 갔다 올게요. 기다리고 있었어? 또 잠깐만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기만 해. 기다리고 있어요? 에휴, 나 왔어요. 되게 캐럿들 커피 마시고 있어요, 다들? 또밥 먹었으면 또 커피 마셔야 되니까. 이컵 뭐냐고요? 이컵 승관이가 만세 생각해서 만세 생각난다고 사온 철수와 영희 컵. 영희와 철수 컵이네.
다자하오. 잠머. 아, 여동생이 준 팔찌 있죠. 근데 씻을 때 빼놨어요. 맞아요, 디카페인이에요. 그리고 동생이 그거 집게, 머리 집게핀인가?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내 것도 사오라고 해가지고 수빈이, 아, 어이구, 내 동생이 이거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어? 완전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머리 다 날라다니는데? 아무튼 집게핀. 그렇습니다. 닭. 닭 같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아직 못 풀었던 에피소드가 있나? 에피소드? 궁금한 에피소드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팔찌? 알겠어. 팔찌 갖고 올게요. 또 기다려요. 팔찌 갖고 왔어요. 팔찌도 낄게요, 그럼. 어쩌겠어. 참. 끼고 빼기 참 힘들어. 잘 안겨지는 관계로 여기다 두겠습니다. 에피소드 없으면은 그럼 저또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할 테니까 그럼 오늘은 정한이 방에 꽃병이 되어 보아요. 제가 요즘 사실 바뀔진 안 바뀔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는 시간마다 뭔 소리야? 시간이 나는 시간마다? 네, 시간이 조금 날 때마다 글씨를 한번 써보고 있어요. 글씨를 좀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네요. 그래, 27년 동안 써오던 글씨를 바꾸려니 그게 얼마나 빨리 바꿔지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씨를 쓸 테니까 여러분은 정한이 방에 꽃병이 되어 보아요예요. 이제 지금부터 알겠죠? 세월은 본래 길건만 바쁜 이들은 스스로 촉박하다고 하고, 천지는 본래 넓건만, 속된 이들은 스스로 좁다고 하며, 바람과 꽃, 눈과 달은 본래 한가하건만, 악착 같은 이들은 스스로 번잡하다고 한다. 라는 걸 이제 씁니다. 세월은 본래 길 건만
예쁜 이들은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검정색 글씨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썼잖아요. 이거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칸에 쓰면 난리나, 난리나. 오. 뭐야? 글씨 진짜 쓰기 어려운 것 같아. 아, 글씨 좀잘 써줬으면 좋겠다. 세월은 본래 길건만 바쁜 오 너무 긴장했나 봐. 손 부들부들부들 떨려. 바쁜 이들은 세월은 본래 길건만 바쁜 이들은 아무튼 이렇게 시간 가끔 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촉박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쓰시네. 뭐 이거를 한 1년 동안 하다 보면 글씨 잘 써지지 않을까요? 우와, 나도 이 사람처럼 쓰고 싶다. 약간 어른 글씨가 갖고 싶었어요. 스스로 촉박하다고 하고 본래 다시 만약에 V앱 안 했어도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와, 로 망했다. 아씨, 너무 못 써. 안녕, 나의 기쁨이여. 깊은 절망에도. 천지는 본래 아직 글씨 배우고 있는 친구들 한 6살, 7살쯤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처음부터 이쁘게 똑바로 배우세요. 나중에 다 이렇게 고생으로 바꾸기도 힘들고 다 돌아옵니다.
돌종이는 저기 옆에 있어요. 넓 것만. 와, 진짜 이렇게만 글씨 쓰면은 진짜 너무 좋겠다. 속, 된, 이들은, 스스로 좁다고. 그래서 나 글씨 학원을 다닐까 생각을 했는데 다닐 시간이 어딨어요. 넓 것만. 속된 이들은 아, 다시 스스로 좁다고. 아이씨, 속상하다. 똑같은 책, 한 30번 써야 될것 같은데. 그쵸. 호싱이가 이거 보고 있어? 아까 도겸이도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시야. 보고 있구나. 생일 축하해. 이 책의 이름이요? 30일간의 글씨 연습, 악필 교정, 누구나 글씨를 잘쓸수 있다. 호싱이 시스로 갔구나. 어떻게 호싱이의 그걸 다 알아요? 시스로 간지까지는 어떻게 알아? 대단한데? 씻고 와서 킨다고? 뭐 위버스에 올라왔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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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로냥냥냥냥냥. 웃겨. 어제 대표님이 번호가 바뀌었는지 이제 단체방에 이제 호시한테 이렇게 초대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톡으로 대표님이 한성수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정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 좀 자주 하자.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했더니 게임 카톡 이후로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것도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이랬는데 아, 이제 대표님 인스타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브이앱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게임 카톡 이후로 처음인 거면은 한 5년, 6년 되지 않았나요?
일단 이거는 제가 부위에 끝나고 더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엔 또 에피소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또 흥미로운 거 없으면은 아 마피아가 궁금하다고? 그거는 근데 본방 봐야지 재밌죠. 우리 엄마도 맨날 전화와. 그래서 아 그래서 누구냐고 이러면은 아 싫어 안 알려줘 이러면 이제 엄마 맨날 전화 끊을 때 스트레스 니 너랑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기 화병 난다고. 맨날 엄마랑 그렇게 장난치고 놀죠. 박수가 그러니까 박수를 멤버들이 좋아하네. 박수! 하는 걸 승관이가 좋아해가지고 계속 시켜요. 근데 그거 알죠?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면은 안 민망한데 애들이 계속 시켜서 계속 해달라고 하면은 그 점점 민망해지는 거. 그 박수가 잘 사용하면 자칫 민망해질 수 있는 상황, 그 사람도 살려줄 수 있고, 분위기도 잘 올릴 수 있고, 막 이렇게 잘 활용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랑 놀때 한번 잘 써보세요. 이거 뭐 팔찌는 소개할 게 아니라서 뭐 별로 소개할 게 없고요. 돌종이. 돌종이 여기 있어요. 돌종이 여기. 지금 돌종이 수박이랑 귤 먹고 있어요. 아, 평소에 쿱스 따뚜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직 내가 입에 안 배가지고 따뚜라고 잘안 불러요. 근데 따뚜라고 너무 부르고 싶어. 오늘 꽃은 아, 잠시만요. 이 꽃인데요. 지금 여기에 핸드폰을 기대 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침하는 거는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규한테 속옷 선물을 그냥 민규가 원해서 그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로 선물을 해준 그런 에피소드인데, 뭐 이거는 그다지 에피소드가 없어가지고. 어때요? 영희와 철수하니까 만세 생각나나요, 여러분? 아, 이게 컵에서 자꾸 물이 이렇게 나오네. 나피파페타 나피뽀뺐다 뽀뽀뺐띠 요즘 몇 시에 자냐고요? 요즘 근데 이게 잠자는 시간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습관이라고 해야 돼. 잠자는 시간도 한그막 맨날 늦게 자던 사람 일찍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한 4, 5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어떻게 생일 파티 한번 할까요? 오늘은 전 세계에 계신 김나영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빰빰. 이거 뭐야? 이거랑 전혀 다른 노래인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나영님, 생일 축하합니다. 나영이 생일 축하해요. 내 고양이 생일이야. 고양이 이름이 혹시 김나영인가요? 나영아. 놀토 봤어요? 애들 엄청 잘하고 왔죠. 우리를 위해 모두 안아주세요. 우리 캐럿들. 보아스 4 어제 승관이가 보고 있었었는데 전 아직 안 봤어요. 승철이가 준 레고 뭐 뺏는다고 했는데 뭐 뺏는다기보다 승철이가 와서 가져다 이거 너해 하면서 줬는데 그거 이미 만들어진 거 있었던 거라서 그냥 뭐 가지고는 있어요. 김미야 love cloud. 구름 타고 하늘 드라이브 저기 높은 곳을 봐. 김미야 love cloud. 오늘 기분 좋아요. 어떻게 딱 우리 1시간 딱 하고선 이제 종료해야겠다. 6분 지금 44초니까 5분 남았네요. 어떻게 지낼 계획입니까? 그냥 글씨 쓰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또 시간 되면 V앱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요. 김미야 love cloud. 싸운 썰 뭐 누구랑 싸운지 한번 아무나 찝어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 몰래 핸드폰 하고 있구나. 요즘에 학교를 다녀요? 요즘 몇 월이지? 6월이면 학교 다닐 때구나. 내가 이제 그 뭐야, 고등학교 때가 너무 오래돼서 언제 학교를 가고 언제 학교 안 가는지 까먹었어요. 민규랑 싸운 썰? 아, 여러분, 싸운 썰은 얘기 안 할래요. 사실 싸운 썰, 저희 안 싸워서 싸운 썰이 없어요. 일본어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 같이 평양냉면 먹자요. 난 먹었으니까.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요. 또 호시도 온다고 했으니까 호시랑도 재밌게 놀고요. 대면 팬싸 너무 재밌었어요. 안 들리기도 잘안 들리는데 그안 들려가지고도 막 너무 재밌고 그냥 오랜만에 실제로 이렇게 팬분들을 본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캐럿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캐럿들 오늘도 남은 시간들 재밌게,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정한이었습니다. 인사했는데 아직 20초 남았으니까 잠깐 기다려요. 다들 공부하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회사 일 하시는 분도 파이팅 하시고, 다 파이팅 하세요. 안녕.